라면 먹어주셔라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건양식 소불고기 냉장 보관 제품이고요. 쇠고기 호주산이고 배퓨레, 배하고 뭐 간 양파 등으로 양념한 그런 제품입니다. 언양식 소불고기는 저기 언양지방에서 주로 먹는 뭐 소고기인데 그 보통 이제 불고기 같은 건 이제 불에 구워 먹는 고기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보통 다른 불고기 같은 경우는 좀 양념을 재워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언양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념을 살짝 묻혀가지고요. 그냥 바로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마트에서 몇 시에 만들었는지까지는 안 나는데 만든 지 좀 몇 시간 돼가지고 할인까지 했기 때문에 좀 양념은 좀 배어 있는 것 같네요. 자, 위쪽에 이렇게 랩 쓰여 있는데, 자,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또 그러시면 또 안 되긴 하겠지만, 전 또 소고기 사면 또 한번 하나 먹어보죠. 자, 이런 건 절대 권해드리진 않고요. 자, 그, 위가 좋으신 분은, 맛있다. 육회 같아, 육회. 거기다가, 기름, 지방 부분 벌고 살 쪽만 많아가지고, 약간 육회 같은 느낌도 드네요. 하여튼, 구워 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할 텐데, 이거,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? 너는 그래도 좀 약간 오래 구워 먹는 건데, 저는 그냥 살짝, 자, 다 구워갖고 왔는데요. 처음에 좀 양이 많아 보였는데, 그러니까 반은 한 어머니 또 저기 어머니 좀 뭐 드시라고 또 덜어드리고 이렇게 먹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잘게잘게 되어 있는 방식인데 좀 간간해 보이는데 어떨까요? 짠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간간해서 그냥 드시기 딱 좋은 정도. 밥에다 드셔도 딱 좋을 것 같고 부드러운 게 좋다. 그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그 소불고기, 불고기에다가 양념 넣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마트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맛은 떨어지죠.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은 좀 비싼 뭐 아주 비싸지는 않아도 살짝 비싸긴 한데 뭐 세일할 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드러워가지고 뭐 그냥 드셔서 뭐 술안주로 좋을 것 같고. 뭐 밥반찬이나 뭐 간식 같은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부드러워서 뭐 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좋을 것 같고 맛있다. 그다가 밥 하나 딱 비벼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하여튼 맛있는 언양식 불고기 참고하셔서 아마 이마트에서 판매하니까요. 가끔 맛좀 드시고 싶은 분 한 번쯤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좋아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약간.